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작년이 제게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뭐 시련의 한 해?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제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첫 번째 시점에서 아이랑 의견 충돌이죠. 그러니까 서로 아빠의 뜻과 아이의 뜻이 전혀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상상도 못했고요. 당연히 그냥 저도 구식 아빠인가 봅니다. 당연히 아빠가 길을 정해주면 아이가 잘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자기의 의견 그리고 자기의 고집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뭐 길게는 1년 정도를 저는 저대로 아이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됐고 아이도 아빠 눈치를 계속 봤겠죠. 어떻게 아이라고 뭐 아빠 눈치를 안 봤겠습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도 이제 늘 뭐 어렸을 땐 같이 도서관도 가고 그거 외에는 뭐 제가 아이한테 공부를 해라 마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캐나다는 공부란 개념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아이들한테는 천국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천국인 것 같아요. 그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니면서 그래도 한국 생활에도 되게 잘 적응한 것 같아요. 고맙죠. 어떤 뭐 누구 말대로 그 잘 적응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아빠의 마음은 뭐 제가 그렇다고 막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한국에서는 공부를 못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 한국에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 아이의 학업은 나가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상태에서 이제 어느 순간 아이가 캐나다 이야기가 나오고 반감을 아이가 표현하더라고요. 즉 안 가겠다는 거죠. 이제 그냥 뭐 처음에는 쭈삣쭈삣 눈치만 보다가 한국에서도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니까 한국이 그리고 또 너무 좋잖아요. 또 캐나다 생활만 익숙한 아이가 한국에서 이런 편리함을 맛보다 보니까 또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거에 흠뻑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다행히 만나서 아이가 학교 생활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공부도 또 잘하고 열심히 노력한 대로 결과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로 갔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제가 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캐나다도 안 간다는 아이가 말레이시아는 캐나다 시민권자 아이가 캐나다도 안 간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더 거부감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조심히 말한다고 해서 참고 참고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얘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한 달에 한 번씩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뭐 저는 저대로 속상하고 뭐 답이 없죠.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우격다짐으로 푸시를 해야 되나? 그렇게도 해보고, 약간, 예, 부모로서 푸시도 가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자기 생활에 충실했고, 한국에서 계속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서, 게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참 싫어하는데, 뭐, 제가 와이프를 안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저랑 와이프는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뭐 지금이야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도 그렇고 아이 엄마도 그렇고 저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지만 솔직히 얼마 안된 얘기입니다. 이제 부부의 교육관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도 많았어요. 그냥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해외 타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 같은 사람이 해외 타령하는 거죠. 해외만 나가면 뭔가 될것 같이. 근데 저는 그거를 참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저의 이런 교육에 관한 생각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 와이프에게 늘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와이프 입장에선 힘들었겠죠. 전혀 그거를 동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아빠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조카 녀석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 명도 저의 이 뜻을, 제 입장에서는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제력도 되고, 환경도 되고, 그리고 능력들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깝죠. 삼촌의 말을 뜻을 전혀 따라주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속상하지요. 물론 뭐 제가 어떻게 조카들까지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길을 인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저의 이런 교육에 대한 뜻이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제 와이프만 해도 당신의 뜻이 그렇게 맞는다면 왜 가족들이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저도 할 말이 없죠. 안타깝죠. 근데 이제는 제 아이마저도 제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뭐 뜻이라기, 뭐 거창하게 뜻이라기보다는 이 아빠가 제시하는 이런 길들을 거부하는 단계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누구 말처럼 뭐 교육에 제가 진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교육의 진심인 뭐 진심이지 않은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꼭 제가 이렇게 제 영상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 아이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정말 원하고 또 원하는 그런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캐나다 이민이 아이 때문에 간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캐나다 이민은 저 때문에 간 거예요. 아이의 교육 때문에 간 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이 아빠의 뜻 때문에 간 거예요. 아이 교육을 생각하고 캐나다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는 그런 아빠 덕에 캐나다에서 교육도 받고, 물론 이제 저희 캐나다 가기 전에도 와이프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도 싫어했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국제학교에서 인터뷰 보고 나오던 길에 차 안에서 아이는 울고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죠. 남들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아빠가 사정해서 제 와이프랑 아이한테 사정해서 국제학교를 보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제 입장에선 참 탐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억도 나고요. 어쨌든, 다시 작년으로 돌아와서. 아이는 계속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아이가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연 거죠. 아이도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그래도 뭐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빠 말을 들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좀 푸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12월에 막차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생활 이제 만 8개월 차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이는 말레이시아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공부면 공부, 교우관계면 교우관계, 학교생활은 학교생활대로 정말 정말 박수를 쳐줄 만큼 다 잘합니다. 누가 보기에는 자랑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잘하는 아이한테 못한다고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아빠가 행복하게도 아빠의 선택이 옳았다고 직접 여러 차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이제 제 와이프도 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됐습니다. 정말 그동안 항상 제가 농담으로 와이프한테 안티, 내 안티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의 든든한 서포터입니다. 그리고 아빠의 뜻을 이제 아빠가 말하면 철석같이 믿어주는 제 아이가 있어서 저도 힘이 납니다. 저는 정말 확신이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확신이 있겠지만 저 또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모두 다할 수는 없지만 저는 도전하기를 늘 응원합니다. 저는 조기 유학이나 유학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서 깨닫습니다. 제 가족들은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의 능력 밖이라는 거를 이제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기 유학이나 유학에 해외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살아가는 정착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정말로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5년간 오직 영어 공부, 유학, 이민, 이게 제온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그 노하우는 여러분들이 몇 년간 노력한다고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모든 뇌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체력만 된다면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떠들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분들은 겁먹지 말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라고 해서 어떤 누구 말대로 깡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대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